Hi guys, this is Laura from California.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입니다. 오늘은요, 로라가 들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영어 실수 탑 8, 8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탑 8. 자, 요거는요, 여러분 사실 충격적이거나 실수라고 할 순 없는데요. 조금 약간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타서 나왔나 봐요. 그래서 한국분께서 It's black. Black. This is black.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So top 8은 It's black이 되겠어요. 자, 우리도 우리가 만약에 고기가 탔어요. 음식이 탔으면 이거 껌이에요. 검은데요? 검은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린 뭐라 그래요? 음식이 너무 탔는데요? 제 스티크 너무 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영어에서도 burn이라는 동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burn 같은 경우는 burn, 과거로는 burned, PP로는 burnt가 되겠어요. 따라서 excuse me, my food is too burned.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또는요, 내가 만약에 스테이크를 레어로 시켰는데 이 웰던으로 나왔어. 이런 경우에는 excuse me, my steak is overcooked.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over, over에서 쿠쿠, 요리됐다. excuse me, my steak is overcooked.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black이 아니라 okay, black 발음도 여러분 black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leg을 약간 길게 black burned it's too burned my food is so burned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요 top 7이 되겠어요. 자, top 7은 뭘까요? 자, 이것도 레스토랑에서 한번 패키지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이제 같이 다 이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이제 분께서 웨이터를 부를 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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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부르셨는데 제 얼굴이 너무나 빨개졌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자, hey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hey! hi guys! hey, how are you? 이렇게 hey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인사가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부를 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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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이런 식으로 hey라고 하면요, 여러분. 약간 굉장히 무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야! 어이!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웨이터를 부를 때는요. Excuse me? Excuse me, sir?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hey가 물론 틀린 영어는 아니죠. 틀리진 않지만 우리가 waiter를 부를 때는 hey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영화나 미디어에서 hey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고 올까요? Hey, waiter! Hey, waiter, come over here. 어떠셨어요, 여러분? Hey, waiter, come over here. 약간 어이 웨이터 너 좀 일로 와봐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막 담배 피면서 약간 헤이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죠. 자, 감독 노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정말 귀한 아들이고 누군가의 귀한 딸이죠.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버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를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헤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역시나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표현은요, excuse me가 되겠습니다. Excuse me, waiter. 좋아요. 이번에는 top 6. 짜란. 자, top 6는 뭘까요? 자, 많은 분들이 나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선생님, 저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정말 놀랐던 게 I got kicked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Kicked? 발로 찼어? 미친 거 아니야? 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식겁했죠. 충격받았죠. 어떻게 여자를 때릴 수가 있어? 혹은 어떻게 발로 찰 수가 있어? 이랬었는데 차인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So, I got kicked라는 표현은 진짜 발로 차였을 때, 진짜 그때 쓰셔야지 안 그러면 정말 놀랍니다. 미국에서는 고속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I got dumped라는 표현 쓰셔야 돼요. I got dumped. dump라는 동사는 쓰레기를 버리다 할 때 버리다 라는 동사죠. 따라서 내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버림받았다 라고 해서 수동태로 I got dumped 라는 표현 쓰셔야 돼요. I got dumped. 나 버림받았어. 나 차였어. 내가 찼다면 I dumped him 또는 I dumped her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로 차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 좀 충격적이었었는데요. dump라는 표현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op 5. 자, top 5는요, 여러분, get me였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여행 영어 이제 문고에 가가지고 이제 섹션에서 이제 영어 책을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 사진 사실 2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Get me napkins. Get me some napkins. Get me more nap. Get me something to drink. Get me some water.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여러분, get me.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나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에요? 가져와. 이거 좀 가져와봐. 물 좀 가져와봐. 여러분, 비행기에서 get me?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get me? Oh my god. For the love of god, please don't say that. 이런 표현 쓰면 진짜 안 돼요.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오류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레스토랑 가셔가지고 어이, 물 좀 가져와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나요? 물 좀 가져와봐. 이렇게 가르치시겠어요, 외국인들에게? 아니죠, 여러분. 문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냈어요. 내가 너무 센스티브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례하다고 나만 느끼나? 내가 너무 예의 바른 표현만 내가 쓰는 건가? 라고 해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가 장난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 맞고 싶어? 와우. 물론 장난이었어요. It was a joke. If you could say that if you want to get shot. 와우. 그거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Get me 무엇? 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Can I get some water? 그죠? 제일 대표적으로 1순위, 주문을 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표현 빈도수 1위가 Can I get이에요. Can I have 또는 Can I get? 그죠? 이 표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Can I get some water, please? 뒤에 please까지 붙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Magic word. Okay? Can I get some water, please? 또는요, I would like a Coke, please. 무언가를 이제 물어봤어요. 뭐 드시겠어요? I would like a Coke, please. I want보다 조금 더 공손한 표현, 그죠? I'll get a Coke.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Okay? I would보다는 조금 더 덜 공손하지만 저는 콜라 시킬게요. 콜라 주세요. 그쵸? Could you get me some napkins, please? Get me some napkins가 아니라 could you 하실 수 있나요? Can보다 더 과거로 물어볼 경우에 could로 물어볼 경우에 더 공손하죠. 따라서 could you get me 나한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Could you get me some napkins, please? 뒤에 please까지 붙여줍시다. Would it be possible to get some more coffee? Would it be possible to get some more coffee? Would it be possible? 그게 가능할까요? Would it be possible to get some more coffee? 커피를 조금 더 제가 뭐 리필해 달라는 거겠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커피를 조금 더 드실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서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패턴이 뭐가 있어요? I was wondering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I am wondering이 아니라 am 비동사도 과거로 물려줬어요. 왜냐하면 더 공손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I was wondering if I could get an extra blanket. 그쵸? 하나 더 블랭킷, 이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I was wondering if I could get a refill. 혹시 리필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get me라뇨, 여러분. 오케이? 내 음식에 진짜 침 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충격적이어서 top 5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top 4. Bitch and beach. 자, 여러분, 해변가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길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EE나 EA는 길게. 장음, beach. 자, 우리가 샹, X, 그쵸? 요 욕은 bitch예요, 그쵸? You bitch, son of a bitch. 이런 표현들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Bad, right? These words you should not use. 따라서 해변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Okay? Where's the beach?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Where's the bitch? 이러면 뭐예요? 그 나쁜 년은 어디 있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심지어 학교에서도요. 왜냐하면 제대로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o, bitch와 beach 길게 발음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Okay? 저는 Huntington Beach High School을 나왔어요, 여러분. Huntington Beach High School. Abercrombie Hollister 같은 회사잖아요. 그 회사에 들어가면 스크린에 beach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 굉장히 유명한 surfing city로 유명한 Huntington Beach입니다. bitch가 아니라 beach. 기억해 주세요. Top 4이었고요. Top 3. 자,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한국 선생님이셨어요. 영어를 가르치시는데 콜라를 이제 코크로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카크로 발음을 하셔서 그 영상이 바이럴해진 적이 있어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코크를 우리가 코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약간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위해서 cock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cock는 뭐예요, 여러분? 남자의 성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cock가 아니라 coke. 정확하게 coke. Can I have a coke?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Diet Coke, 그죠? 정확하게 발음해 주세요. 자, top 2, do you want a Netflix and chill? 자, 요 이미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A result of Netflix and chill. 자, 뭐예요? 나는 Netflix and chill의 결과물이다. 사실 Netflix and chill 같은 경우는 나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뒹굴거렸다라는 뜻인데요. So 예를 들어서 I want a Netflix and chill tonight. 나 오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누워서 그냥 넷플릭스나 보면서 쉬고 싶어. 이건데 예를 들어서 Do you want a Netflix and chill with me? 누군가가, 썸남이, 썸녀가 약간 모르는 사람이 그랬어. 그럼 이건 라면 먹고 갈래요. 오케이? 따라서 지금 보여드린 이 이미지, 그쵸? 나는 애기야, 19금, 그쵸? 나는 어떤 무엇의 결과물이에요? Product예요. Netflix and chill의 result다, 결과다. 그래서 이건 19금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Netflix and chill은 그냥 평소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I'm just gonna Netflix and chill tonight. 나 어저께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쉬었어. I Netflixed and chill yesterday, last night.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로라야, 오케이? 로라야, 너 라면 먹고 갈래? 너 가기 전에 뭐라도 먹어야지. 이거랑 어떤 남자가 저한테 라면 먹고 갈래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성적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좋아요. 대망의 1위. 따라란! Top number one.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저는 이걸로 칼럼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 제일 충격적인 실수는요, I'm hard가 되겠습니다. 자, 나 요즘 힘들어요. 선생님, 저 힘들어요? I'm hard. 오늘 나 너무 힘들어? I'm hard. 쓰면 안 돼. 절대. Never and ever. 자, hard는요, 어렵다. difficult와 같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딱딱하다. 이렇게 단단하다는 뜻도 돼요. 자, 여러분, I'm hard. 나는 딱딱하다. 나는 단단하다. 성적인 의미입니다. 남자가 성적으로 arouse, 흥분되어 있을 때 나는 딱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성추행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거 예민한지 아시죠, 여러분? 걔 갑자기 I'm gonna sue you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I'm hard로 쓰시면 안 돼요. This is disgusting. This is serious. You should not use this expression. Okay?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요. I'm going through a hard time. 자, go through. 나는 지나고 있다. 그렇죠? A hard time. Okay? 나는 힘든 시간을. 이것도 관사에 붙여서 한 번의 힘든 시간이라고 우리 셀 수 있는 명사로 쳐요. I'm going through a hard time.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I'm having a hard time. 가지고 있다. 그렇죠? I'm having a hard time.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요. It's a tough day. 오늘 너무 힘들었어. Tough day.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Life is hard. 인생은 어려워. 인생 쉽잖아. Life is hard, man. Damn it, life. 이럴 수도 있겠죠. Life ain't easy. 이럴 수도 있어요. Ain't는 isn't의 약간 슬랭이에요. Life ain't easy, man. You know, life. It is what it is, you know.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요. I've been through a lot lately. 자, I've been through. 나는 많은 것들을 지났다. 그쵸? 나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힘든 일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I've been through a lot. 나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고 부정적인 의미죠.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 뭐 이런 표현이에요. I've been through a lot lately. 요즘에 힘들다. 그죠? 또는요. I'm going through real hardships these days. Hardship이라는 표현 써도 돼요. Hardship도 여러분, I'm having hardships, go through 사용해서 I'm going through hardships lately. 이렇게도, lately 또는 these days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따라서 a hard time, 그죠? I'm having a hard time, hard time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difficult time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hardship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뭐 이 세 가지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힘든 날은 그냥 tough day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는 요즘에 힘들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I'm hard 같은 충격적인 성적인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로라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top 8을 뽑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You may agree or disagree.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주관적으로 뽑아본 거고 조금 더 재밌게 타이틀을 만들려다 보니까 조금 자극적이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라의 가족분들께서는요, 저는 제 학생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이 8가지의 top 8 mistakes 실수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See you guys next time. Goodbye!